자, 오늘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역시 늦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염 차장님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네. 일단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네네. 예, 일단 이제 뉴스가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제 중국이 자동차 생산을 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 칩이 지금 너무 부족해가지고 특히 이제 들어가는 뭐 주요한 뭐 ECU 같은 이제 그런 중심 칩들이 지금 이제 생산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특히 이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폭스바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12월 5일부터 일단 일부 모델 생산이 중단이 돼버린 상태고 반도체가 없어서? 네, 반도체. 야, 자동차에 그게, 반도체 있어야 이걸.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보고 있잖아. 무슨 반도체 이제 꽉 장악하고 있으면은 진짜. 그렇죠. 내 그럴 거야 진짜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죠? 시진핑 주석도 반도체 굴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이게 수입을 다 안 할 수가 없는데. 반도체 종속론. 예. 네. 근데 이제 그 만들기가 또 쉽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또 지리자동차 도요타도 좀 비슷한 좀 이슈에 직면했다고 하고요. 특히 8인치라고 하는데 이 8인치 파운더리 그러니까 보통 뭐 8인치, 12인치 그런데 12인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쪽 네. 이쪽에 많이 사용하고 자동차는 8인치 파운드리에서 많이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이 워낙 지금 수급이 타이트해가지고 네. 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이 쇼티지 현상이 적어도 한 6에서 9개월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이 중국 자동차 시장에는 좀 상당한 좀 악재가 아닌가. 최근에 뭐 중국 자동차 업체들 주가도 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특히 뭐 이게 폭스바겐하고 합자 회사의 뭐 상해 자동차한테는 뭐 굉장히 큰 악재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로 자동차용 반도체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그 대만의 UMC라고 있어요. 파운드리. 네. UMC. 그 회사가 예.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너무나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으니까 가격을 한 40%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40%를 예, 올린대요? 예, 반도체가. 그러니까 그냥 뭐 잘 의리지만 갑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없으면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사실 이쪽 자동차 쪽에 좀 특화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 뭐 중소형주들이 있는데 네. 그 김경민 연구원님이 아까 이제 ST마이크로 오늘 뭐 그 뉴스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그 보고서 쓴 게 있는데 거기 잠깐 보니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는데 자동차 매출 비중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뭐 이렇게 크게 수혜받을 건 없지만 네. 어쨌든 자동차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반도체가 뭐 계속 호황은 맞으니까 거기에 좀 관련된 혹시 뭐 중소기업들이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사의 뭐 유지용 연구원님이 오늘 이제 보고서 썼는데 요거는 네. 관련해가지고 결국엔 생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캐파를 늘리느냐가 이 기업들의 뭐 성장과 실적 아니면 주가에도 영향 주는 것 같아요. 어제 네네. 아시겠지만 포스코케미칼이 유상증자 했을 때 좀 말들은 많았잖아요. 유상증자 왜 하나? 근데 결국 어제 그 GM, LG와 그 배터리 합작 공장에 대규모 양극재 예, 공급을 이제 한다고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그렇죠. 올랐는데 결국에 지금의 유상증자는 질이 좋은 유상증자인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고 왜냐하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증자가 아니라 주주 가치를 올리는 네. 그런 증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 없어서 증자 좀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예. 돈이 필요해서 왜 주주 가치 올리는 예, 주주 가치 올리니까 어차피 이런 뭐 2차전지나 이런 회사들 성장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 또 주가 또 올라가니까 또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만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자동차 칩도 마찬가지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지금 증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증설을 못하는 기업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당사 이제 유정 연구원도 오늘 보고서 써줬는데 제너시스가 이제 GV70까지 다 나왔거든요. 네. 브랜드가 이제 다 나왔어요. 나올 게 신차가 더 이상 이제 나올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 울산 공장에서 제너시스를 다 생산을 하는데 네. 기존의 GV80이나 이런 것만 생산해도 좀 물량이 부족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증설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공장 증설이요? 네, 증설을 해야만. 그러니까 워낙 제너시스가 공장 증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제너시스 수요가 너무 많은데 지금 가동되는 것만으로는 이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까지 괜찮다고 해도 하반기 물량 되려면 캐파를 늘려야 된다.
그런 좀 내용을 얘기해 줘가지고 그게 안 되면 주가가 좀 위가 막혀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물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현대차도 한번 그런 부분 제너시스 쪽에서 진짜 캐파 증설 나오는지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 뭐 많은 분들이 뭐 감가상각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유증하니까 안 좋게는 생각들 하시는데 업황이 좋을 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장이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59분이고요. 일단 어제 뭐 나스닥이 꽤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일단은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잡히는 것 같지요? 네 오늘은 일단 좀 급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급락? 예, 3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아 그래요? 예, 어제 사실 뭐 하루만에 그냥 급반등 해버렸잖아요. 아, 어제는 그 저기 그저께 여지없이 개인이 뭐 네. 이쪽 가까이 사는데 어제 또 팔아버렸어요. 네 어제 여지없이 오르니까 네. 또 캬, 우리 개인 투자자들 네. 진짜 아 요즘 약간 심하다 할 정도로 네. 냉정해. 그 예전하고는 완전히 예전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어? 외국인 투자자들 이렇게 컨퍼런스 콜 해가지고 야 되게 이상해 한국 투자자들 옛날하고 다른데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아 사실 어제도 아침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다가 네. 오후에 증시가 급등해 버리니까 일단 네. 처분해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외국인들 들어와 해가지고 네. 거기다 확 줘버려. 아마 오늘도 아마 이렇게 급 나가면 또 저가 매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출발은 했고요. 지금 지수는 이제 3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빠질 것 같고 코스닥은 네. 6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 역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다 지금 1% 이상씩 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작했네요. 예. 일단 유일하게 뭐 코스피 200 좀 종목 중에서는 쌍용량회가 그나마 좀 한 2% 오른 게 특징적이고요. 쌍용량회. 예. 아니 쌍용량회가 코스피 200이 안에 있어요? 예. 그 시가총액. 시총 200이 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시총 커요 생각보다. 쌍용량 작은 기업 아닙니다. 네. 옛날에 쌍용량회를 쌍용량회라고 안 하고 쌍시라 그랬어. 쌍시. 네. 시멘트 쌍용 시멘트. 네. 쌍시 동시 한시 뭐 그래야 돼. 근데 요새 뭐 시멘트 뭐 좋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오늘 한 2점 그리고 배당 많이 주잖아요 사실. 배당 기대도 있는 거 그리고 그거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인데 오늘은 일단 SK하이닉스가 3% 급락했고 네. 키움증권도 한 2.5% 어제 급등했던 포스코케미칼, 이노베이션, 뭐 셀트리온 다 이제 주도주들은 오늘 아침에 일단은 한 2% 이상씩은 다 하락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오늘 그 대웅제약이 한 17% 정도 올랐고요. 올랐어요? 예, 제가 뭐 뉴스는 체크 못 해봤는데 대웅제약이 그 메디톡스랑 지금 소송 걸려 있잖아요. 나부터. 네, 네, 네.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결과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출발은 되게 좋고 그다음 뭐 이노션이나 휴캠스 이 정도 올라갔고 좀 빠지는 기업은 동아소시홀딩스가 좀 시총 큰 거 중에서는 좀 제일 많이 빠지는데 한 4% 정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동아소시오가 그 어제 제가 잠깐 보니까 뉴스가 좀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잠깐만 해드리면 악재가 좀 나왔어요. 지금 자회사 동아제약이 249억 원. 이것도 좀 이 회사가 펀드에 투자한 게 있더라고요. 그 펀드 뭐 이렇게 KS 코리아 크레딧 펀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249억을 투자를 했는데 해외 운용사가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 그 8월 17일이 만기인데 환매가 중단돼 버렸대요. 정확한 뭐 사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매가 중단되면 이 돈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동아소시홀딩스의 1년치 영업이익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뉴스 때문에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솔로스 약팔아서 벌어가지고 펀드에서 다 날려버릴 게 좀 그런 뉴스들이 좀 몇 번 나왔었죠 예전에도. 네. 네. 그리고 두산솔루스, 현대위아 이런 기업도 오늘 좀 빠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오늘 뭐 그냥 일단 다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증권인데 S증권, S증권 네. 어디예요? 거기 기사에는 삼성증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예.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그 결제주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랜만에 한 4%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오늘 언택트 주들한테는 좀 그래도 이게 뭐 백신 쪽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 중반 정도 돼야 FDA 승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거 생산하는 네, 거잖아요. 그거 계약 맺었는데 네. 그거를 공급받기에는 내년 하반기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한국은 좀 백신 이게 수급에 좀 차질을 빚어질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하락하는데 오늘 메디톡스가 한 4%.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그 엘리온이라는 그 PC 게임 그 유통을 하거든요. 네. 크래프톤하고 이제 같이 만들었던 PC 게임인데. 그게 오늘 출시가 됩니다. 근데 엘리온. 네, 엘리온. 신작이에요, 신작? 네, 신작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역시 그 항상 신작 게임 나오는 날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게임즈는 이게 공식인데 오늘도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한 2%, 그리고 동화기업이라든가 원익IPS 같은 2차 전지 반도체도 일단 오늘은 다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다 빠지는군요. 네, 다 빠지는 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현재 2720포인트 한 마이너스 1.27% 좀 급락한 상태고, 코스닥은 그래도 뭐 하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한 0.7% 정도. 네. 907포인트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별 동합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팔았던 이제 개인 투자자가 오늘 663억 사고 있고, 외국인이 일단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664억. 근데 어제부터 기관이 좀 돌아섰더라고요. 네네. 어제 기관이 많이 샀는데 오늘도 일단 장 초반에 팔지 않고 30억 정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이따가 그 선물 옵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릴 예정인데, 네. 오늘 옵션 만기 앞두고 기관들은 일단 어제부터는 조금 그 매수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락업이 오늘 풀리는 날인가 봐요. 예, 예, 3개월. 그것도,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네. 보유해서 물량도 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제지업종이 좀 최근에 빠졌다가 좀 올라갔고요. 콜드체인, 또 코로나 진단키트. 아무리 봐도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 임상이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다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네. 일제히 다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 피해 기업들은 오히려 다 빠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2차 전지, 반도체, 뭐 정유, 또 IT 대표죠. 그래서 시장을 이끌었던 뭐 철강주까지 오늘은 뭐 일제히 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정말 수혜를 받았던 일부 테마주만 가는,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분위기가 오전에 약간 좀 썰렁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도 코스피가 600개가 넘고 코스닥이 800개가 넘을 정도로 지금 일단 오늘은, 어제는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차갑게 식어버리는 지금 장세로 지금 일단 오전장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개장 상황은 이렇고요. 지금 몇몇 분들이 스페이스X 뭐 로켓 폭발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채팅에 남겨주셔서 제가 좀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뉴스로 확인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네,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어제 이제 뉴스 나와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그 연료비 연동제 이제 채택할 가능성이. 한병화 위원이 얘기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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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요게 되면 뭐 이제 한국전력한테는 이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7일 날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의 이제 정혜정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 좀 참고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주가도 좀 올랐었고 17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올 텐데, 일단 연료비 연동제를 만약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유가에 연동이 되겠죠. 그 전기 요금이.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에 유가가 과거보다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요금은 오히려 그 지금은 인하가 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 경기가 정상화돼서 유가 올라가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서 이제 전기 요금이 오히려, 네. 정상화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겠지만 환경 비용,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반영이 되면 그 한국전력한테는 굉장히 호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안 되면은 좀 약간 김이 좀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환경 비용 같은 경우 뭐 RPS 신재생 의무 공급, 요거 이제 그 한전 발전 자회사들이 일정하게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전이 다 비용을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기요금에 전가시킬 수 있으려면 환경 비용을 따로 이제 부과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아마 17일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한국전력한테는 좀 오히려 악재가 좀 될, 네.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은 일단 미국의 그 FDA에서 화이자 백신 이제 자문위원회 개최가 되니까 여기서 아마 승인 공고가, 예, 나올 것 같아요. 뭐 캐나다도 백신 승인 받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화이자는 아마 이제 전 세계로 다 공급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열리고요. 그 다음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신규로 편입이 되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종가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은 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또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인가로 아마 연기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자꾸만 연기되는 거 보면 합의하라는 얘기 같아요. 아. 네, 둘이 빨리 합의해라. 네네네. 미국 법원에서는 지금 판단을 좀 내리길 유보하는 것 같고,
그 합의하기를 좀 바라면서 좀 계속 연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한국 정부 인증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인증기관 통해서만 네, 발급을 네.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부터는 뭐 카카오페이 인증서도 쓸 수가 있고, 뭐 네이버 인증서,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에 각각의 인증서 있잖아요. 그걸 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쪽 산업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 메디톡스가 그 빠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제가 적어갖고 제가 몰랐네요. 그 빠지는 이유가, 대웅제약이 올라간 이유가, 그 메디톡스 대표가 또 추가 기소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뭘로요? 왜? 4월에 그 청주지법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 이제 그 메디톡신이라는 제품 가지고 기소를 받았는데, 네. 이노톡신이란 또 그 메디톡스의 또 대표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마 실험 성적표를 조작했다. 그래서 식약처 인허가 받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경쟁사 대웅제약은 급등을 네. 하고, 아마 메디톡스는 좀 빠지고, 예. 근데 이 뉴스 보니까 어제 뉴스 중에는 뭐 대웅제약 호이스타정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 역할 하긴 뭐 이런 예. 이게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라는데 이게 맞나? 역류성 그런 뉴스도 하나 뜨긴 떠 있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예. 아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잠깐 보니까 그 요새 외국인들이 어쨌든 많이 샀잖아요. 뭐 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설아 이제 송승헌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인데, 그 FT,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블랙리스트에 한 8개 회사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FTSE에서 12월 21일부터 이 8개 회사를 다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편출. 그러니까 어떤 회사예요? 중국의 8개 제재받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하이크비전이라든가. 그 지수에서? 지수에서 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더 그걸 채워야 되니까 뭐 대만을 채울 수도 있고 아마 이제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MSCI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사실 한국 기업들한테 호재긴 한데 수급적으로는 네. 아마 그런 이슈들도 좀 있어서 그 최근에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 거 아니냐 그런 좀 보고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아, 오늘 그리고 이게 네. 제가 얼마나 잘 설명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아, 오늘 저 예고했던 거 아니죠? 선물 없이 동시만기. 어떻게? 이거 해드리기로 해가지고. 네, 오케이. 저는 머릿속에 드러내 가 있는데, 이게 네. 어제 또 이게 정리하다 보니까, 와, 이게 좀 쉽진 않더라고요. 밤 몇 시까지 설명하니까. 하신 거예요? 예? 네? 밤 몇 시까지 작업하신 거예요? 어제 한 12시까지 했죠. 12시까지.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다들 들어오십시오. 네. 저도 사실 모르는 게, 제가 다른 것도 다 부족하지만 이 선물 옵션 이런 쪽에 좀 부족해요. 보시장 때 제가 한국이 없어가지고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자료나 이거 좀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초코파이 가격이 뭐 3개월 후에 뭐 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크게 네. 그리고 여러분이 내는 뭐 넷플릭스 구독료나 아니면 뭐 통신비가 갑자기 안 바뀌잖아요. 뭐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나와 있지만 이 배추를 재배하시는 농부들 입장에선 네. 3개월 후에 배추 포기당 가격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불안한 거죠,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확정된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 미래에 있을 그 가격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여기 적어드렸지만 현재 배추 가격 포기당 만약에 3,000원인데 3개월 후에 재배가 완료돼서 나와요. 그럼 이 농부 입장에서 지금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5,000원이 될 건가 7,000원이 될 건가 그렇죠. 2,000원이 될 건가. 근데 그때 이제 구세주가 갑자기 좀 나타납니다. 네. 어떤 구세주죠? 정 프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밭대기로? 예. 아 밭대기정. 예. 이제 구매자가 딱 나타났어요. 약간 네. 구세주 같은 건데 삼 이제 아, 잘 생겼다. 저 사진 또 어디서 찾으셨어? 아 잘 생겼어. 저번에 프로필 사진 있잖아. 아 이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 있죠. 네. 그게 기초자산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여기선 배추인데 갑자기 이제 3개월 후에. 네. 배 포기당 지금 3,000원인데 네. 갑자기 파격적으로 5,000원에 내가 사겠다.
제안을 한 거예요. 정프로. 네. 정프로. 아, 착하다 정프로. 네. 김농부한테 와서 정프로가 이제 딱 네. 설레발 친 거지. 네. 그랬더니 이제 농부 입장에서 일단 2천 원은 지금 가격보다 2천 원 더 쳐주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예를 들면. 네. 이게 약속입니다. 이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성공은. 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다음에 3개월에 딱 봤더니 포기당 배추가 7,000원이 돼 버린 거예요. 아, 내다 봐야 당했네 이거. 그럼 농부 이제 농부는 멘붕에 빠진 거예요. 농부는 그렇지. 이제 이순재 농부한테 네. 정프로가 왔어. 이제 정프로님은 이제 완전 한바구 씹히는 한바구 숨이 되는 거죠. 왜냐 일단 이건 무조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당 나는 이걸 받아서 그냥 2,000원 먹고 이제 시중에 팔아버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7,000원에, 그러니까 만약에 선물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으면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 건데 2,000원 손실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잠재적으로. 그래서 이 선물은 아시겠지만 향후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내가 선물을 매수한다는 거는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고 선물 매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래쪽에 좀 베팅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네. 의미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7,000원이 됐을 때는 정프로님이 이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2,000원이 됐어요. 가격이. 그러면은 이 농부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2,000원이면은 지금 시세보다도 1,000원이 더 있는데 그 정프로님한테는 이미 5,000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5,000원. 그래서 주당 포기당 거의 3,000억 이익을 얻는 거고 그리고 그 정프로님은 3,000원의 손실을 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산물 거래는 이런 선물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원유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물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옵션 거래가 좀 어려워요. 뭐냐면 선물은 이제 여기 적어드린 대로 약속입니다, 서로. 네. 몇 달 후에. 그 선물은 우리 한국에선 3개월에 한 번씩 만기예요.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1개월에 한 번씩 만기고. 근데 옵션은 뭐냐면은 그냥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 그러니까 저건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내가 권리를 포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물과 좀 비슷한데 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과 가격에 계약을 맺는 건 맞는데 내가 매수를 하겠다는 거는 콜옵션이에요. 난 매수를 하겠다. 어떤 제품을. 그리고 매도를 하겠다는 건 풋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다음 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요 네 가지는 어쨌든 그냥 머릿속에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선물 매도 매수 그다음에 옵션 매도 매수.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옵션은 콜과 두 가지가 있어요. 있죠. 네. 콜 풋이 있죠. 콜은 뭐를 사는 권리예요. 살 수 있는 권리고 네. 풋은 파는 권리니까 여기 적어드린 대로 콜옵션 매수는 상승의 베팅, 풋옵션 매수는 하락의 베팅. 여기까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도는 이제 좀 반대 방향인데 네. 저항과 지지인데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노트북을 이제 거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노트북. 이번에 노트북입니까? 네,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콜옵션을 이제 콜옵션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현재 노트북 가격이 45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정프로님이 딱 봤는데 이게 노트북 가격이 나중에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변동성은 크겠지만 정말 크게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근데 불확실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선물은 하자니 내가 무조건 그걸 모든 걸 다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돼요. 그렇지.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내가 틀려도 그냥 포기를 하면 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개월에 일단은 이 업자한테 딱 가가지고 그 노트북을 내가 50만 원에 살 테니까 내가 권리금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은 합시다. 내가 권리금 일단 3만 원 먼저 줄게요. 네. 그리고 이 노트북 이제 판매하는 업자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그럽시다 일단 계약금 뭐 같은 개념이 그러니까 약간 계약금 권리금 네네.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45만 원인데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또 나한테 3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업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땡큐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한 달 후에 노트북 가격이 60만 원이 돼 버렸어요. 60만 원이 되는 순간 네. 정프로님은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50만 원에 노트북을 사다가 시중에 60만 원에 팔아서 10만 원 먹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정프로님과 같이 이제 옵션 매매를 이제 옵션 거래를 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이제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3만 원에 지금 얻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60만 원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이 콜 프리미엄 이 권리 있죠. 이 그러니까 권리를 7만 원 넘겨버려. 차익이 생기는 거를 네. 그 사이 어느 가격에 네. 야 이거 권리 사갈래? 권리를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권리를 만약에 뭐 5만 원에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권리를 5만 원에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5만 원을 내지만
노트북으로 50만 원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 권리금을 합치면 55만 원이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5만 원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시중에 내다 팔면 그렇죠. 네. 노트북을 6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근데 이 업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 일단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팔아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매도입니다. 콜 매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콜 매도가 왜 유리하냐면 만약에 노트북 가격이 뭐 3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정프로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3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50만 원에 살게.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하고 싶죠. 포기해야죠. 포기해야죠. 그러면 권리금 3만 원만 없애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네. 그 계약은 없어져요. 아, 좋네. 근데 콜 매도하는 사람은 뭐가 좋냐면 그냥 자기는 앉아서 가만히 3만 원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봐요. 위약금 3만 원 먹는 거네. 계속 그건. 이것만 따먹는 거예요. 이게 매도하는 그 옵션의 장점인데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이 콜 매, 그러니까 콜 매도나 품 매도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일정히 박스권에 있으면 프리미엄을 계속 따먹어요.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노트북이 폭등하거나 어느 레벨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그 프리미엄 있잖아요. 이 3만 원. 그 정도로 계속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콜 매도는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 위에 못 가게 막아놓는. 그러니까 이 업자 입장에서는 콜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노트북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60만 원 가면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콜 매도는 저항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들으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이게 이따가라도 한번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네.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반대로 풋은 뭐냐면은 풋은 이제 그 매도할 수 있는 권리예요. 콜은 내가 아까 산다 그랬죠. 네. 풋은 반대로 업자 입장에서 보세요. 이 업자가 아 이게 노트북 가격이 좀 45만 원인데 앞으로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이제 좀 순진한 이제 정프로님을 이제 꼬신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내가 그 5만 원 더 싸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4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그 줄 테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을 줄게. 3만 원을 주고 한 달 후에 40만 원에 또 당신한테 살 수 있는 권리까지 내가 넘기겠다. 3만 원 주고. 네, 3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이 업자는 향후에 이 노트북 가격이 폭락할 걸 지금 예상을 한 거예요. 이제 확신을 하고 네네. 그 권리를 3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정프로님 또 준 거예요. 대신 내가 너한테 줄 땐 너는 이거 안 사도 돼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정프로님은 사셔야 돼요. 아, 무조건 매도는 사야 돼요. 아. 품 매도하시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권리만 포기하면 돼요. 네. 나는 아, 나 이 계약 안 할래. 근데 3만 원 줬잖아요, 이미. 네네. 그럼 그거 아니 너 그냥 가져. 난 계약 철회할게. 그래버리면 정프로님은 3만 원 받고 그냥 그것만 먹는 거고 네. 이럴 건 없죠 사실은 네. 3만 원 먹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 우리 계약합시다 만약에 뭐 가격이 45만 원짜리가 우리 40만 원에 팔기로 약정을 했잖아요 아 약정이라 보다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30만 원까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30만 원까지 그럼 이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40에 팔고 싶겠죠 네, 40, 그러니까 40만 원에 팔기로 이미 계약을 했잖아요 정프로는 사기 싫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하자 그러겠죠. 네, 정프로 안 살래. 아, 정프로 안 근데 안 사면 안 돼요. 아, 정프로 무조건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매도하시는 분은. 어. 네. 그게 그러니까 매수는 자기 권리만 포기하면 돼요. 그럼 아예 돼요. 예를 들어 37만 원에 그냥 사면 되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아, 이론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3만 원 받고 40에 사는. 근데 설명이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 설명할 네. 때. 좀 잘못된 뭐 예를 들면 순진한 정프로를 꼬셔가지고 아, 이런 거는 하지 마. 그런 거는 예, 안 알아듣잖아. 순진한 전혀 알아듣잖아. 알아듣는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콜과 네. 풋을 매수를 하시는 분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만기인 날 이제 자기 포지션이 이게 그 어느 포지션 이상으로 내가 수익이 안 나면 네. 돈을 다 날려요 사실상. 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한 그 포지션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네. 아까 권리금.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매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만약에 그 자기가 생각한 거랑 역방향으로 가버리면 무조건 이건 계약을 다 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사실상 이게 무한대요 손실이. 예전에 그 이호석 연구원님이 오셔가지고 옵션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매도가 그만큼 위험한데 매도가 어쨌든 이제 이렇게 권리금을 변동성이 없을 때는 위아래 막아놓고 계속 그것만 먹는 거예요. 네. 이 매수자들의.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 매도는 이제 이 정도 개념만 알아놓으시고 아무튼 품 매도는 지지. 지지래. 그러니까 외국인이 갑자기 품 매도를 많이 했다. 어디다.
아 얘네들 밑에다 지지 깔아놓고 있구나. 이거 밑으로 안 내리려고.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콜매도를 쳐놨다 위에다. 네. 그러면 아 얘네들 위에다 막아놓는구나. 근데 갑자기 외국인이 콜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네. 콜매수는 위가 열린 거잖아요. 위로 쫙 올리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옵션이 어렵긴 해요. 선물은 쉬운데 옵션이 좀 이게 좀 네 가지 이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니 위아래로 그렇게 막혀 있으면 주가 변동 별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계속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변동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근데 뭐 무슨 저 옵션 동시 만기라고 막 다 폭락들을 걱정하시니까 아니 위아래로 그렇게 막혀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위아래로 막혀는 있는데 네. 만기일 날은 변동성이 또 크게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만기일 날에? 만기일 날은 원래 좀 이게 그날 다 청산들을 하기 때문에 아. 왜냐 그날이 끝이에요. 매도든 아. 매수든 다 그날 포지션이 다 끝나버려요. 아, 그래서 변동성이 네. 커질 걸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품매도를 쳐놨는데 네. 그 일정한 지수 레벨 밑으로 안 내려가면 이 품매도한 사람은 그걸 다 먹어버려요. 네. 콜 품매수한 사람들의 모든 권리금을 자기가 다 먹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밑으로 너무 나와버리면 네. 이게 이제 엄청난 그럼 예를 들어서 옵션 뭐 이거 동시 만기일에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변동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콜, 풋, 매수. 매수는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콜 매수를 했어요. 네. 콜 매수는 이제 모르겠죠. 상승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네네. 아까 노트북 가격이 45만 원짜리인데 지금 정프로님 생각에는 이게 예를 들면 극단적이지만 100만 원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투기적이지만. 근데 이걸 업자를 꼬셔가지고 내가 50만 원에 한 달 후에 사줄 테니까 대신에 내가 3만 원 드릴게요. 아. 근데 업자는 그렇게 올라갈 거 생각 안 하니까 넘긴 거죠. 그 권리를. 네. 넘겼는데 진짜 100만 원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50만 원 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업자한테 노트북을 받아다가 50만 원에 사다가 100에 팔든가, 예. 아니면은 그 권리 있죠. 권리금을 누가 원하는 또 권리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권리금을 원하는 사람한테 엄청 비싸게 넘겨줘도 돼요. 그래서 콜풋은 위아래 변동성입니다. 염불리 염차장이 대단하시다. 안가고 막 있으니까 네. 장이 성의를 보인다고 올라가네. 코스닥 상승 반전해 버렸어. 아, 지금? 아니 염차장이 계속 여기 있는 거야 3프로 TV에. 야, 너 안 올라가 썰렁해? 계속 그 선물 옵션 얘기하면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할 수 없다 올라가자. 아, 올라가. 코스닥 플러스 난다. 코스닥 플러스 났는데. 네? 코스피도 하락폭을 반 이상 줄였는데. 이게 어떻게 되니? 아니 12시까지 계속 할래? 오늘 한번 불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한번 또 불장으로 한번.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공부했다가 네. 머릿속엔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다시 오랜만에 강의하려고 어제 이제 자료 만들다 보니까 네.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또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듣는다고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데 네. 선물하고 콜매수, 품매수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거는 네. 어려운 건 아닌데 매도 개념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이거 나중에 한번 그 재생하셔가지고 네. 공부해 보시면 그 너무 막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알아놓으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외국인 포지션을 알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오늘이 목요일인데 네. 원래 목요일이에요? 원래 두 번째 목요일. 원래 둘째 주 목요일 날 네. 아, 만기일이. 만기일입니다. 아, 항상 정해져 있어요.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인가요? 네, 셋째 주 금요일. 네. 목요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아, 다음 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주로 넘어가요. 전날이나 뭐 다음 아, 그런 거 내가 약하다 했잖아. 나 그거 안 물어보지 마. 저쪽으로 물어봐. 보통 예전에 금통이 예전에 그 금통이 열릴 때가 항상 만기랑 네. 겹쳤었어요. 아, 옛날에. 맞아. 그래가지고 그 말이 많았어요. 왜 금통이 만기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동성 키우냐. 그래가지고 이제 금통이는 뭐 휴일이면 또 하루 이게 앞뒤로 하는데 근데 만기일은 그냥 그 다음 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유 9시 뭐, 반까지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장 코스피 플러스 한 2% 오를 때까지 그냥 묶어두고 싶은데 네. 직장인이니까 보내드려야지. 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분위기 바꿨어? 네. 네. 방향만 뭐 이렇게 바꿔주셔도 그러니까. 어딥니까? 네. 자 오늘 우리 코스피 상승장으로 이끌어주신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